플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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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쁘진 않죠? 예전에 유현수 셰프가 빵 밑에 너무 탔다고. 오, 맞아, 맞아, 맞아. 네. Other makes everything. 쌈이? 한국 사람들한테 할 때는 아 요거보다 네. 조금 덜. 네. 왜냐면 네. 한국 사람들은 약간 탄 거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It's a burning. 네. Yeah. Okay. Yeah. Good to hear. Good to hear. 일단은 지난번보다 훨씬 그 네. 조리도 잘하고 지난번은 약간 탔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네. 이 정도면 진짜 거의 완벽하게 조리가 아, 이게 뒤집어서 보시는구나. 역시 김치를 담갔다는 거 아니야, 이 김치를. 직접 걸어. 오, 좋아요. 아. Joo, siis viimeksi tehty tai käytetty kimchi, niin se ostettiin silloin sieltä marketilta. Mutta tää on tehty itse. Tämä on jo mandungu. This kimchi is better. Oh, tämä kimchi on maistettu. Joo,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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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두 분이 처음 맛보는 거잖아요. 근데 된장은 사실 우리는 이거 뭐 먹어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럼요. 비주얼만 보더라도. 아, 그럼요. 이게 지금 뭐, 야. 되게 꼼꼼하게 보셨네요. 아, 벌써 향이. 좋죠. 향이, 네. 마냥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파워풀 향기 안 나요. 조금 약간 예, 진한 맛 많이 없어요. 아~ 진한 맛 많이 없어요. 이게 좀 이렇게 슴슴한 약간 그런 국이라.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찌개라고 해서 전 찌개를 기대했어요. 약간 좀 더 그 된장의 진한 맛이 나는. 이거는 약간 국에 가깝죠. 이거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바로 소개할 때도 된장 국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된장찌개 준비되었습니다. 네. 동화사 된장국, 된장국. 아, 역시 수정이에요. 여기는 찌개라고 적혀 있던데. 찌개 적혀 있는데 본인 입으로는 된장국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네. 요리를 하려면 이게 빨리 돌아야 돼. 그건 똑똑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된장국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깔끔한데 뒤에 청양고추 때문에 약간 네. 확 치는 맛 때문에 전 오히려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지금 사찰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타일이 그 스타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된장을 원래는 우리가 찌개라고 하면은 우리 장이 들어가는 음식들은 이게 맞아요. 라이트하게. 왜냐면은 그 장 안에 우리한테 좋은 유익한 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래 가열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니까. 다 죽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된장 찌개나 국 끓일 때 다 채소나 이런 걸 먼저 넣고 마지막에 그냥 된장을 넣고 불을 꺼요. 이렇게 풀어질 정도로. 약간 심심한 듯 하지만 그 은은한 그 된장 향이 그대로 들어오죠. 아,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의도한 거네요. 일부러 더 이렇게. 이게 된장 맛이 지금 그대로 느껴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깔끔하니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전 또 먹네요. 이야, 2차죠. 저는 처음 먹어봤으니까 이분들의 음식을 처음부터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모여서 음식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음식 가게를 한 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지난번에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 네? 엉망이었어요. 그렇죠. 아, 진짜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와, 거예요? 진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돼. 네? 어, 진짜요? 네.
빌레. 왜요 빌레? 네, 또 빌레. 불안하게. 나만 으깨르차. 나만 으깨르차. 다르게만 안녹심 빼라. 어떡해. 저도 좀 할게. 이게 더 긴장하면 더 안 된다고요. Thank you. Because now this one also is a little bit bland. More vegetable. Yeah. 채소 조금 더. There's no good texture. It's like a, it's a little bit 뽀뽀해요. 예, 조금 뽀뽀해요. 아, 그때 분위기 진짜 좋았는데. Tai ei koskaan. Sitä sopusuhta sinne mä muotanen tosta. On mun vielä vähän tää soossia. Ei, älä nyt. Miksi mulla tärisee kädet näin pahasti? Tää on niinku se ainoa kerta, kun... Aiku! Kuot on sunde, mutta tälteessä on aikaa tehnyt sundende. Haluais tehdä hyvää jälkeä. Sitten ei liikaa tota... Tuu mun käsiä. Jokohan tän saat viiä. Saako viiä? Ota hetki. Premium 순대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서 왕이에요? You might recognize this 순대. 저 셰프님 알려주신 레시피잖아요. 그렇죠. 아, 좀 익었어. That's good. Yeah. Really? Wow. It's good. Practically your sundae, though. No, your sundae. Yeah. 이것도 깜짝 놀라십니다. 굉장히 그 비주얼이 일단은 약간 되게 고급 음식 같아. 오, 확실히 비주얼 자체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 그래. 아, 진짜 멋있죠? 예, 진짜 업그레이드. 예. And the jam. With the jam. 인건베리. It's been getting good feedback. Good feedback, yeah, of course. Yeah. I told you. Wow. 어, 지금 반응은 제일 좋은데요? 와, 부드럽다. 야, 이게 순대지 뭐 이게. 아, 지금 순대 느낌 나요. 네, 맞나. 오. 잼이랑 찍어 먹어요. 잼하고 같이. 어, 냄새도 진짜 맛있어요. 잡내가 하나 안 나요. It's good. 어우, 너무 기분 좋겠다. 잼을? 네. 유대잼? 네. 유대잼? 아, 예. 유튜. 유대잼. 얼마나 떨릴까? 아, 맛이 어떨까요? 그렇죠. 어, 떨린다. 오! 내가 만든 것처럼 너무 기분 좋다. 그쵸? 진짜 맛있지 않아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계속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That's very good. Good job. Yeah, wow. But yeah, I had good teachers. Yeah, good teacher, good student. Yeah, good son. 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대로 그대로 한 것 같아. 그 귀한 거. 이 텍스처하고 그다음에 이 겉에 순대 그 느낌. 이거 사실 테크닉적으로 되게 힘든 거거든요. 이거는 되게 근데 이 손님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는 봤을 때는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약간 상상 못하는 맛이에요. 잼이랑 찍어 먹으면. 제가 요 잼을 딱 발라서 먹는 순간 그 새콤함이 순대 새콤함? 아 근데 이게 뭐지? 아, 근데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이 느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리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무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대도 원래 순대 레시피는 아니죠. 원래 순대 맛이 아닌데 만드는 방식도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들고 그냥 만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정말 새로운 맛이었잖아요. 어, 진짜 순대. 새로운 맛. 우리 알고 있는 순대 아니에요.
지난번 칼국수 순대 실패였어요. 지난번 칼국수 순대 실패였어요. 아, 지난번에 안에 칼국수가 들어. 아니 뭔데요? 저 그림 좀 보여주세요. 칼국수 들어있는 순대였어요. 아니 어느 정도였길래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아우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아니 이 안에 뭐가 하얀 게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하얀 게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이게 뭐지? 오케이, 렛츠 고. 칼국수. 오케이, 렛츠 고. 칼국수 집어넣었다고 순대 안에? 이 사람이 진짜. 죄송합니다. 아, 그래, 그래.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지 않아요? 비빔밥 썰어놓고 보면 그냥 순대지. 진짜 맞아요. 진짜 순대지. 이거 베링 소스, 링군 베리 소스 어때요?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잘 어울려.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레시피를 얘기한다면, 난 됐어. 난 됐어였어요. Very very good. 갈비 거의 먹었습니다. 열매운맛. 열매운맛. 아 이제 마지막. 아 이거 궁금해요. 어떤 열매운맛. 근데 이게 조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매운맛은? 매운 거 있는 거 다 넣는 거 아니야? 저도 진짜 궁금해요. 왜 어떻게 매운맛 조절을 하는지. 맞아, 애기도 먹었죠? 아, 귀여워. 이거 너무 맛있지 않아? 너무 맛있어. 남녀노소 다 좋아했었어요. 네. 아, 진짜? 열매운 맛이 있었잖아요. 네. 시간 kovat odotukset jolmeunmasille. Kun se itse kalvin valmistus ei siinä mene kauan, mutta joo, mä teen sen melkein valmiiksi. Naavassaa. Naavaisu. 아, 또 들어가요. 열매운 맛이니까. 그래도 나는 했어. 박터를. 나 하루 super spicy 아닌데. 진짜 뷰렉팅. 시트 리뷰맥스 발라드. 오래가 아스타 로테카 하바이트. 아우 이거 뭐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어요 이게. 돈도 땅에 아스티 또. 미쳐 미쳐 놈아. 처음에 어깨 때 열매운. 못 발라도 좀 봐. 너무 밸런스가. 뭐 나올까? 진짜는 네. 왔어요. 저 정도 넣었어요. 진짜 넣었어요. 와. 빌프. 빌프. 빌프 긴장했어. I'm quite nervous, but the spiciest version. 요거 최고의 매운맛. 야, 전 약간 좀 지금 보거든요. 약간 매운맛이 와. 와와와. It looks good, but 아마 긴장될 거야.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 하나만 더. 아, 네, 네. 젓가락. 아, 야. 아 근데 고춧가루가 확실히 더 들어가니까 색이 다르구나. 아. 아, 오, 네 감사합니다. 와우. That is very delicious. Oh, okay, that's good. This is very, very. Last time was like a very European style stew. This one is Korean style. So you nailed it. Yeah. 지난번 갈비찜보다는 much much better. 지난번이랑 좀. 진짜. 감사합니다. Delicious. 네, delicious. 고기도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요. 고기도 부드럽고.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로 만들었다는 것에 저는 더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요리 잘하네. 진짜. 여기서 지금 매운 거는 뭐죠? The hottest version of gochugaru. Just one, just one, just one. One kind, one kind, one kind, one kind. 한국에서는 매운 맛을 낼 때 그 뭐 고춧가루는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네. 그리고 청양고추. That's super spicy. If you eat it, you just start crying. 맞아요. 이거를 한 가지 고춧가루만 쓰니까 단조로운 매운맛이지. 저희가 먹어도 아무튼 이거 돈이든 다르겠어. Yeah, compared to last time, you didn't put any vegetable, you didn't put any potato, anything. Maybe that would have helped with the gammat mixture of taste, like the sweet taste enhance the 매운 맛. 그렇죠. So the thing. 당근하고 감자의 단맛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사실 한국식 지금 이제 요즘 한국식으로 한다고 하면 설탕을 좀 넣고 저도요. 네.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난 거예요. Thank you for the tips. I will keep working on it. Okay. Yeah. 두 명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지난번에 음식이 사실은 좀 뭐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외국 사람들이 와서 뭐 부추김치도 담궜다고 하고 뭐 빵에다가 김치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주고 하니까 근데 또 순대를 만들겠다고 시장도 갔다 왔대요. 어 그래요? 예, 시장 가가지고 재료 사다가 순대를 직접 만든 거예요. 빌레가 또 만들어가지고 왔지. 간단하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지금 사실 바쁘니까 집에서 자기 음식을 안 해 먹잖아요. 거의 시켜 먹고. 그죠? 네. 해서. 시켜먹죠. 네. 그죠? 근데 다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음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벌써 저들이 일주일 사이에 눈에 띄게 성장을 한 거예요. 보셨으니까 네. 더 잘 아실 테니까. 이 정도의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봐요, 저는. 그쵸. 네. 맞아요. 정말. 이 정도 저보다 잘 끓이시니까. 네. 근데 잘 끓이잖아요, 그죠? 네, 잘 끓였어요. 몇 번 더 끓여봤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마지막 디저트 먹는 건가요? 근데 설비가 들어가니까 훨씬 맛있다. 약간 이 추잉한 식감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아, 뒤에 상큼함 있구나, 철이. Good job, Sunny. 또 빌레 혼자서 설거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와, 혼자 남아있네, 빌레가. 나 빌레도 같이 오라고 하지. 빌레, 오세요. 혼자서 설거지하고 있어. 응? 빌레가 제일 열정적인데 지금. 식당 사장님 다 됐어요. Sorry, I was doing the dishes. 아니 몇십 년 장사하신 분 같아요, 이건. 요리하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들, 서빙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 지난번에 조금 어색했는데 진짜 셰프 됐어요. 앞치마도 잘 어울리고. 네. 프로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I can feel the taste of their 고생. 네. We've had to put all of our heads together how to make it work. It's everyone's dish. 야, 진짜 힘들었겠구나, 진짜로. The house is all kinds of that. 뭐 라반 이거 수요도 아이가 라나. 뭐 텔레그램에 뭐 라반도 어게스 베르헌 다크센이 저렇게. 한식은 지금 경험한 것보다 더 깊고 더 수천 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갈수록 점점 더 공부할 게 많을 거예요. 진짜 잘 먹었고 잘했어요. 네, 진짜 proud예요. 저점에 선출된 심장으로 만들었어. 끼워왔어. 끼워왔어. 오늘 이 메뉴 구성 너무 좋았고 네. 맛도 너무 좋았으니까 요거를 좀 조금 더 보완하고 디벨롭 하면은 근사한 그 스토리가 있는 한식 풀 메뉴 코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다음번엔 좀 더 더 예, 맛있고 더 한국 느낌이 나는 네. 그런 음식 좀 부탁할게요. 수고한 우리 셰프들을 위해서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감사합니다.
저는 메뉴팬 하나 가지고 싶어요. 이거 나중에 땅마켓에서는 안 나오겠죠? 네?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Thanks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계세요. 감사합니다. Nice meeting you. 고마워. 누가 맞까? 아휴, 고생 많았네, 진짜. 아유, 진짜. 아, 얼마나 홀가분할까, 저들은. 그죠? 끝이죠, 이제? 와우. 네, 끝났으니까. 아이고,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네. 아, 진짜 고생 많았어. 나 놀랄 것 같아. 잘 봤어. 어떻게 봤을 때 내가 그래, 두 세네한테. 어. We are planning to kind of open a restaurant here. 저희 알려준다고 전 야는 기회도 뭐. 기와 돌라 왔까 니고 바르시나스 로말레. 아니 조금 더 있다 제시 이것도 땡자.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 맛있다. 그래 아빠가 사줄게. 우리 가족 이렇게 밥 오래 먹고 맞춰야 된다. 건배. 다들 건강. valtava niinku ikimuistoinen kokemus ja kokkasin uutta, opin uutta senkin saralta, että mä tuntuu, että mä en olisi vielä tavallaan aloittanut. Tulla vaan niinku tänne pelkästään tekemään ruokaa, vaan me haluttiin tehdä se nimenomaan niinku suurella sydämellä. Kansaa ja kulttuuria ja ruokaa kohtaan. Et epätoivoinen vaihe, että ei tästä tule mitään ennen kuin saatiin tämä. Mutta sitten kun tämä menikin näin hyvin kuin tämä meni, mahtava olo. Mutta tietenkin mä oon tosi ylpeä kans mun kavereista, jotka tänne mun kanssa tuli. Ja Sami ja Ville ja Petren kanssa tämä hoidettiin niin hienosti. Ja tavallaan vietiin meidän ystävyyskin varmaan uudelle tasolle vähän. Konseptilla myös Suomessa. Ja tällä kokoonpanolla. Mä luulen, että me pystytään pyörittämään sielläkin ihan samalla tavalla. Niin, korealainen ravintola, jonka nimi on Kiuas. Sen nimi on Kiuas Suomessa. Suomeenkin, jos meidän ravintola sinne asti pääsee, niin olette lämpimästi tervetulleita sinne. Kiitos. Kamsahamnida. Yeah. 그 누구보다 우리 한식을 사랑하는 우리 핀란드 친구들의 한식 도전기 빌푼의 밥상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성공리에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과연 이제 때가 와서 핀란드의 한식당을 오픈하게 된다면 그 식당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될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한식당 빌푼의 밥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감히 핀란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